자, 세 번째는요, 이 장경태라는 인물이 있어요. 참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송영길하고 이준석이 국회에 나와서 그때 선거 전에 뭐 그 당대표 토론을 한 적이 아, 있습니다. 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회자가 상대방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데리고 오신 분야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송영길이 누구라고 했냐면, 이준석을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냥 보냈으면 괜찮았을 아, 텐데. 그러니까요. 자, 이준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고 싶으냐? 했더니 장경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장경태한테 꼬박꼬박 경태 형님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그런데 장경태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지난번 뭐, 빈곤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참 사람들 많이 분노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방송에 나가는 유니세프,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웃 돕기 하는 것들, 이게 다 어떻게 빈곤 포르노인가요? 이런 거인데, 또 이자가 이걸 사과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거기에다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또 추가 폭로랍시고 또뭐 폭로랍시고 했죠? 했는데, 지난번 한번 사진 한번 감독님 보여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 헤브론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치료를 받는 저 친구가 이제 심장병하고 뇌질환을 같이 겪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치료받기가, 그날 병원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 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김건희 여사, 그럼 제가 내일 그 친구 집을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그랬죠. 해서 딴 일정을 취소하고 저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게 이제 뭐 오드리 헵번하고 비슷하다 뭐 논란이 하니까, 장경태가 뭐냐면, 국제적으로 관례도 없는, 그 관례도 없는 조명을 이용해서 저 사진을 찍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게 무슨, 어디 조명을 했냐? 라고 이제 반발하고 뭐 고소한다고 하니까, 장경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외신과 전문가들이 저 사진에 대해서 분석해낸 결과를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외신에는 이게 한 줄도 없었고요. 외신도 아니고 무슨 외국의 어떤 사람이 무슨 블로그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찌라시 수준이죠. 그걸 본인은 외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외신. 또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올리면서 그 사진에서 어떤 부분을 보니까 뭔가 조명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올린 거를 본인이 인용해서 했는데, 나중에 뭐냐 하면, 아니, 인용한 것도 문제냐?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인용했다는 게, 외국 무슨 커뮤니티, 그거는 또 글도 삭제됐다면서요? 아, 없어졌어요. 그리고 삭제된 글을 올린 사람이 그 분야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전문가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인용을 한다는 거는요, 장경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감이 없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뭐, 기자는 기사를 쓸 때, 누구의 증언에 의하면, 누구의 말에 의하면, 또 이제 학자들은 논문을 쓸 때, 인용을 한다는 거는 그 인용하는 것을 자기가 보증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나는 이 증언하는 게나 참으로서 인용하는 경우라, 거짓으로서 인용하는 경우라,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 나 끝났으니까 인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장경태가 저렇게 인용한다는 것은 저거를 자기가 보증한다. 자기도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영희처럼 나는 뭐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진짜 무책임한 거고, 인용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자들의 얘기고. 근데 장경태가 인용했다는 저기 보니까 다들 저건 거의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 수준이에요. 찌라시 수준. 그리고 무슨 사진 분석가? 보니까 에펜코리아라더라고요. 그 사람. 에펜코리아에 올린. 에펜코리아가 그 이준석 사이트예요. 이 줌빠 사이트. 그 줌빠 사이트에 그러다 그걸 외신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참 무식한 게,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자들이 인용해서 뭘 쓰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자가 집니다. 언론사가 그럼요. 져야 돼요. 아, 그럼요. 왜? 인용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공신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공당의 또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이 단지 인용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 사람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지? 인용한 거는 자기가 거기에 대한 걸뭐 확인하고 신뢰를 가지고 인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이런 ABC도 안된 인간이 지금 제1당에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개탄스러운 데다가, 또 이게 무슨 저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글을 보통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대통령 부인을 공격할 때는 에. 정말 검증의 검증을 거치고 에. 전문가의 어떤 진단을 받거나 에. 뭐 외신 보도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에. 아니 외국의 사이트에 찌라시로 하나 올라온 걸 가지고 이거를 무슨 외신이다? 전문가다? 그 전문가인지 확인해 봤어요? 전문가인지? 아니 그것도 안 하고 이런 걸 함부로 내뱉는다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에.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죠. 네. 이건 안 돼요. 네, 이거는 명백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네. 따끔하게 네? 처리해야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 입장에서는 장경태 말 인용의 기사를 쓰잖아요. 그런데 네. 정작 장경태는 완전히 찌라시 글 보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언론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말고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법적 조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최근에 그 김의겸부터 청담동 술집 똥볼부터 네.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은 가짜뉴스, 허위뉴스, 허위사실 폭로했는데 누구 하나 뭐 일말의 개전의 정을 보이면서 뭐 반성의 기미를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놓고 너 똥낀 놈이 썩 낸다고 더 그냥 길길이 날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아,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 자주 인용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 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더군다나 공신력을 어쩌면 표명하고 있는 이런 최고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쉽게 넘어가 보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빈곤 포르노라는 것도 이거 저 자선단체나 이 국제적인 기호 그 저 기아 그 저 한 단체 이런데 굉장히 큰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제가 묻겠습니다. 장경태한테. 장경태 본인은 유니세프로 했는데 한번 기부라도 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으면서 또 이번에 이렇게 거짓 뉴스로 해서 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성단체나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아니 이게 지금 이 여사에 대한 이 스토커 아니냐.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리고 솔직히 그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도 그 황당하지만 네. 굳이 그 예를 들면 빈곤팔이라고 하죠. 빈곤팔이.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네. 그 원조가 누구예요? 박원순의 찢어진 구두부터 시작해갖고요. 얼마나 저쪽 사람들이요. 이재명은 뭐 저 또 손수레 끌고 뭐 하는 코스프레 하고요. 네. 아, 박원순은 찢어진 구두는 유명하잖아요. 네. 일부러 그 저 멀쩡한 구두 있는데도 찢어진 구두 신고 나왔고 누군가에게 그걸 찢게 만들어서 그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박원순이 이렇게 검소한 사람이다. 검소는 무슨 개뿔이 검소합니까? 맨날 그 와인이나 고급 와인이나 마시고 다녔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도 마찬가지예요. 김의겸도 네. 지난번 EU 대사 왔을 때 전혀 EU 대사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브리핑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EU가 이거 외교 문제를 따지면서 지금 공개 항의하니까. 아, 미안하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대변인 바로 잘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외교적인 그 엄청난 이거는 결례와 참사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담동 그 문제만 해도 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 제발 말 좀 해보라고요.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또 장경태가 이렇게 지금 연타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법적으로 해서 따끔하게 한번 저는 이 해줘야지만이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요 허위 폭로를 했을 때 허위 폭로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네.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할 경우에는 아 그래 이 정도로 됐다. 그러고 끝날 수가 있지만. 네. 아니 저렇게 후한무치하고 똥낀 놈이 썩내고 있는데 이 지금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네. 오늘 또 뭐 똥이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똥볼과 여지없이 나왔는데 어쨌건 이게 참 이 보면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이 저희 언론인들도 오늘 뭐제 이야기하다가 이 문제가 나와서 진짜 이 분노하는 게 이 장경태 행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뭐 외신과 무슨 전문가가 나왔다가 나중에 뭐 인용도 뭐 했는데 뭐가 문제냐? 야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거는 그 정말 국민들 수준에 대한 문제라. 그렇죠. 수준의 문제죠. 네? 제가 거듭지적하지만 동대문구 국민 여러분 진짜 장경태 같은 국회의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대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저기 당선될 때 국회의원 재원 그때 당선됐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그 동대문구였을 거예요. 지역구가.
그러니까 예. 동네 국민 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예, 이 국민들이 아니 동대구에는 저런 거짓말한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예.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여러분 명예도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참 이자는 보면 참 젊었다는 핑계로 해서 뭘 하는데 진짜 참. 아, 우리 장해찬하고 한번 붙으면 그냥 개박살 예. 날 거예요. 예. 아마. 근데 막 이준석이하고 뭐 짝짝꿍 되는 참. 저 이준석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지금도 보면. 네, 오늘 또 많은 분들 오셨고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꼭 좀 옆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만 개를 만들어주시고 나가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킹스팡님하고 빅토리아님께서 또 저희 응원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래도 의연하게님, 김은주님, JK님, 차승현님, 애누님, 타니님, 불꽃, 불나, 아, 뿔란 도깨비님, 그다음에 공명우소님, 이동원님, 닷단해살님, 이용진님, 반상의 저항님, 두변의 진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저희 자율구독료로 많이 또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참,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가 아마 굉장히 참 요동치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린 벌써 오늘 아침에만 이렇게 대형 이 지금 증언과 뭐 등등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결국 이제 이재명의 거의 틈 밑까지 이제 검찰의 칼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욱도 지금 뭐 진술하고 있고 이제 김만배가 24일 나오는데 이제 김만배의 진술 뭐 결정타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기 방송 마치고요. 내일 12시 반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